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설립을 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립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인데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자본금 대신에 현물 즉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이 법인에다가 돈 대신에 내는 이 부동산을 넘기는 것 행위 이 자체도 사실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넘긴 대가로 주식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2월에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월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이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이쪽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넘겨뒀다가 법인이 그 넘겨받은 부동산을 언젠가는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팔 때 그 계산됐던 개인이 냈어야 될 세금을 법인 이름으로 법인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물출자할 때 개인이 주식만 받았지 당장 현금 받은 것이 없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법인 설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받은 법인은 등기등록을 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을 받고요. 현물출자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가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대부분 포괄양수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던 곳에서 2월 된 세액공제나 감면 등도 법인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요. 우선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체를 결산해서 순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순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현물출자의 그 부동산을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 가액과 법인 자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계약서를 쓰고요.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태 설립 사항으로서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서 법원이 승인을 해주는데 그 조사의 필요 서류로 감정평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도 있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꼭 받아야 되고요. 검사인의 조사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설립 신청을 하는데요. 이 인가가 나오는 데까지 약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법원에서 설립 인가가 나오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폐업 신고하고 그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명의를 이전받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2월과세, 양도소득세 2월과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이 많은 반면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 이 넘겨받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법인이 5년 이내에 팔거나 그 해당 사업을 폐지를 하게 되면 그 2월 됐던 세금을, 양도세금을 2월 2개월 이내에 즉시 개인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되는 부동산 그 자체가 자본이 되기 때문에 출자된 자본금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법인 등록세, 그 다음에 전환하는 데 따른 감정평가, 세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회계사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까지 사업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현물출자법인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